지각생.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야지. 20분을 채웠잖아. 유석이 늦어놓고 지금. 죄송합니다. 내가 1층이라고 말했잖아. 아, 1층이는 아니라고 말해주셔야죠. 1층을 상상으로 왔잖아요. 레스토랑이라고 말해주셨어야죠. 죄송합니다. 방송 안 봤어? 뭐하신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어디서 왔는데 차가 막히냐? 아, 너 샵 갔다 왔다며. 누가 그래? 마음 챙겼다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샵 갔다 온 셔리입니다. 아, 여자네. 뭔 샵까지 가? 방송 아,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방 카메라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 오늘 카메라가 근데 진짜 메이크업 제대로 안 하면 진짜 개털리긴 해. 아, 뭐라 하지 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내 거야. 한 솔직히 15분 정도 찾았어요. 근데 몇 시에 나왔어? 나? 오늘 계속 바꿔줬어. 응. 너 운전해서 왔니? 응. 너 차가 있었나? 차 원래 있는데 지금 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 불러서 타는 차지? 불러서 타는 차? 소카? 어, 막 그런 거. 맞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고 왔네. 여자 같나요? 잘 없습니다. 원래 셔리는 여자 아닙니까? 너 요즘에 엄청 돌아다니더라? 엄청. 강원도 갔다 온 이후부터 부산 갔다가 뭐 갔다가 진짜 많이 돌아다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안이는 강원도 갔다 와서 작업받았대. 무슨 작업? 너나 나 보면서 방송 작업받았다고? 어, 방송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작업받아서 엄청 열심히 한대 지금. 고마워요. 여기 색깔이 오늘 약간 완전 떨어지네. 근데 그 뒤에 백 배경이 좋아서 오렌지가요? 몰라. 근데 저 매주 바뀌어가지고. 근데 예쁘네요. 제가 뿌릴 수 있는 최대한 뿌려서 왔습니다. 티 많이 나죠? 아, 오늘 두둑을 했어? 아니요, 오늘 두둑을 안 했어. 아까 골프 잘 봤어요 라고 하는데 어떤 골프요? 저는 골프 안 했습니다. 아, 사천사님 실수하네. 골프 안 했대잖아요 지금. 어떤 여자 보면서 지금 또 어? 셔리라고 착각하신 거예요. 뭐 이리 꾸미고 이런. 아, 진짜 그런 게 없고 저 아저씨 저거 진짜 여자한테 엄청 큰 실수예요. 이쪽을 하는 사람이 12명이니까 헷갈릴 수도 있죠. 아이고, 셔리는 셔리지. 아, 진짜 누구랑 헷갈렸어요. 아, 오늘 소화가 했나? 그랬나 보다. 오늘 뭐 여기 뭐 작가나 뭐 이렇게 운영자 대답하는 거 있어? 아니? 없어? 왜요? 몰라. 원래 너 섭외했다고 하면 운영자들이 너한테 따로 연락하고 할 텐데. 어? 혹시 더블캐스트? 아니야. 아, 버렸나 보다. 뭘요? 어, 그냥 너 던졌나 보다. 아, 그냥. 던져? 금방 끝나? 한 시간? 응, 한 시간 딱 하고 근처에 저기 룸하나 잡아놔가지고. 룸이요? 아, 또 방송하려면 룸에서 해야지. 방이요? 밀폐네. 밀폐네. 불만해. 오늘 실장님 오늘까지 휴가여가지고. 아, 실장님한테 연락을 했어. 몇 시까지 하는데 까는데 저 오늘 휴가라. 어? 뭐 휴가라 그랬어? 응? 휴가라 그랬어? 응. 아니 뭐 쉬는 날이라. 쉬는 날이라. 그래서 어? 그럼 편하게 쉬세요 이렇게 했죠. 제가 연락해볼게요. 대표님한테 연락해보라고 하다가 어, 제가 연락해볼게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그치. 살아있는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겁나 이쁘네. 나 진짜 강원도 갔다 오고 나서 부산 갔다가 부산 그래 대구 갔다가 그래. 대전 갔다가 대구는 뭐하러 갔어?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강원도 투어를 가기 전에 혼자 여행 콘텐츠로 광역시 투어를 잡아놓은 거 있었어. 근데 강원도 갔다 오고 나서 좀 힘들어서 쉴까 하다가 그냥 일단은 공지는 안 했었는데 내 자신과의 약속을 위해서 갔지. 여행 방송을 한 거야? 방송을 했지. 계속 방송했지. 혼자 여행하면서.
부산, 대구, 대전, 서울. 뭐 그저께 한 뭐 몇천 명 보는 방송 뭐 하지 않았었나? 엊그저께? 뭐 안 했었나? 셔리 엊그저께 뭐 비키니 입었었냐 너? 응? 뭐 사람 좀 보던 거 같던데. 엊그저께 아니라 대구 갔을 때. 대구 갔을 때 뭐 했는데? 그럼 그 산 구경하고 있었거든. 아 기태 방송을 했었어? 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대자연 힐링 방송이었어요. 갑자기 100명 계셨는데 1000명이 올라오시고 2000명이 올라오시고. 뒤태 좀 보여줬어? 에이 뒤태 뭐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야 이거? 대자연과 함께하는 썸네일 좀 보여줘. 그러니까 너한테 고마웠던 게 뭐냐면 편하게 쉬라고 했잖아 내가 계속. 강원도 갔을 때? 어. 편하게 쉬는 방송을 많이 했더니 시청자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편하게 쉬는 방송이 굉장히 나한테는 되게 역캠이 편할수록 시청자는 올라가네. 좋겠다. 그런 디테일이 있어. 아, 너도 이상해. 있으나. 나 옷 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요. 네 준 거는 파란색이지. 엉덩이 실컷 봤어? 국민 엉덩이 됐어? 네, 또. 잘했네. 보라색인가요? 퍼플, 퍼플이 보라색이죠. 그래서 거긴 안 돼요.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녀? 나? 안 입지. 우리 어디 저 산보. 선 봐본 적 있어? 맞은 편 안 쓰시는 거 아니야? 아, 없죠. 선 봐본 적 있어? 없죠. 있어? 없지. 선을 어떻게 봐? 셔리 땅 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셔리 샷건 티난다. 샵 어디로 다녀? 셔리 샷건 티난다. 아니 원래 다니는 헤어 샵은 신사동이고 메이크업 샵은 역삼동이고. 뭐야 헤어랑 메이크업을 따로 받아? 보통 한 군데에서 하잖아. 그치. 근데 헤어는 원래 했던 데가 있었었고 메이크업은 최근에 좀 받기 시작했어. 내가 하는 것보다 확실히 전문가의 손길이 많더라고. 너 저번에 그 뭐 플리마켓인가 그거 갔었나? 응. 거기에 혜림이도 있고 하콩이도 있었고. 맞아. 넌 누구랑 있었지? 나는 그때 결혼식 끝나고 애들 보러 갔다. 누구 보러 갔어? 혜림이, 하콩이, 혜림아, 다다, 다 알아? 서아. 데뷔유 두루두루 친하구나. 데뷔유가 누구야? 나랑 같이 골프 친. 만수비, 야동이. 다 두루두루 친하구나. 내가 제일 언니니까 그냥. 그치. 선생님 말씀을 착각하시던 예뻐. 전문가의 손을 많이 보다. 어제는 방송 했었어? 어제도 여행. 셔리 땅 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최군님 셔리 잘 이끌어줘요. 뭘 이끌어줘요. 이거 알아서 사는 거지 형님 뭐. 아 그 땅 퍼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 이렇게 덮어줬잖아. 어? 내가 너 긴 덮어줬잖아. 그거 보시고 와주셨어. 그거 보고 팬된 거야? 그거 마음이 되게 나이 겁나 많으시대. 어? 아 진짜? 나 귀 파준 거 보고 네 팬이 됐어? 그거 보고 오셔가지고 네 방 열혈 들었어? 형님 열혈해 주세요. 열혈해 주세요. 그치 남자들이 그런 거 그거 영상 보고 좀 혹하지. 오늘도 귀 파주나? 그럼. 근데 나 메이크업 해가지고. 아 그래? 바꾼 거야? 한 개 이거야. 피부가 좋아 보이긴 하지. 까매가지고 근데 티가 좀 안 나. 어딘데 너 샵은? 나 백샵 승탁이 내 친구 하나한테 정답도 117-10번지 백샵. 머리도 같이? 셔린당 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최군님 팬감 먼저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내 방송 팬감 했어도 그때 닉네임이 셔리땅퍼가 아니었겠지. 원래 셔리 팬이 아니었으면 원래 닉네임이 뭔데요? 얘 방 귀파주는 거 보고 얘 방송 찾아가셨으면 원래 닉네임이 뭐였어요? 내 방송 원래 팬 가입했으면. 아 그냥 땅퍼님이라고? 아 기억이 안 나네. 아 조금 존재감이 좀 없었네. 아, 왜 그러셨어요 형님?
자기를 좀 PR하고 요즘 같은 자기 PR 시대에 좀 더 각인을 시켜줬었어야죠. 8만 6천 명을 어떻게 다 기억하니? 그러네. 철인당 버님이 별풍선 50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존재감 아닙니까? 바로 오늘 고맙습니다. 밥 사겠습니다. 아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남편이. 어제 너 밥 사주라고 막 풍선 쏘시더라고. 아니 보통 그거 하잖아. 여자애들 실리콘 있잖아. 아니야? 얘 똑딱이야? 어 똑딱. 너 그거 없으면 머리 없어. 아니? 나 빼도 돼. 그거 없으면 머리 없어. 나는 나 완전 딱딱하지. 딱딱하냐고? 머리 손질한 걸 왜 만지러? 방송이나 켜졌으니까 만지지. 철인당 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둘이서 잘 됐으면 기으. 우리 둘이 사귀면 여러분들 이번 연말에 결혼해야 돼요. 나이가 있어가지고 둘 다. 이거 나 이거 받은 거 어제 공방하다가. 어 그래? 향수 좋아. 차은우 향수래. 뿌렸어? 디자이너 향수인가? 프랑스. 어, 여자가 뿌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이름이 있으니까 뭔가 아 저 푸니랑 공감이 향수 숙제 아니야 무슨 숙제야. 여자 어떤 향수 좋아해? 나는 잘 몰라. 그냥 여자 거면 다 좋아. 여자 거면 다 좋아? 그럼 밥 먹었어? 아 나 오늘 한 끼도 먹었어. 누나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자. 버거 이야기 나. 저희 동갑으로 보이죠? 내가 더 어려 보이지. 알다카도 모를님이 별풍선 28개를 선물했습니다. 와 누구인 겁나 예쁘네. 오 너 처음 본 사람들 많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철이입니다. 양재를 바꿔줄게. 양재를 누굴 짜리요? 요즘에 방재 그냥 막해. 요즘에 철이땅 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최근님 부탁 들어주셨네요. 감사 기윽. 아 뭐 부탁을 들어줘. 아, 저 형님이 너도 버거 사주라. 원래 얘랑 끝나고 청담굴 우리 집에 가가지고 방송하려고 그랬잖아. 근데 저 형님 오셔서 우리 저번 주에 내가 배슬기 누나 왔었거든. 배슬기 누나 끝나고 내가 식사 대접했었는데 그거를 좀 재밌게 보셨나봐. 되게 거기가 고급지고 좋아.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저 땅포님이. 아 진짜. 아고 우리 셔리도 거기 데려가 달라 그래서 예약한 거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너 버거 먹을 줄 알아? 그러게 오늘 좀 진짜 여자 하네. 나? 오늘 좀 설레어봐도 되냐 너한테? 아 그래? 아, 오랜만에 잠깐만 뭐 불태워볼까? 여기 근처야? 어 강남이. 오늘 끝나고 운전. 아 맞다 너 차 갖고 왔지? 그 차 타고 갔네. 그래 네 차 타고 갔잖아. 빨리 발렛 해줘. 잠깐만 집중 좀 해야 돼 잠깐만. 내가 요즘에 많이 죽어가지고. 아 맞아? 세포가 없어. 철인당 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양은 적으니까 추가는 없어도 별드셔. 하, 안 된다. 나 요즘에 다 운동해? 운동 계속하지. 아, 오늘은 어깨 운동. 어깨 많이 올라왔지. 오늘 집에서? 훈트. 많이 올라왔지. 많이 올라왔지. 많이 근데 얘 처먹으니까. 얼굴 봐. 얼굴이 빵떡이야. 뭐가 제일 요즘 많이 먹어?
나 그래도 요즘에는 밥은 좀 안 먹고 술을 먹어? 술도 지금 한 4일? 어젠 좀 먹었지. 아 그분 잘 갔다 왔어? 너 그 가평? 갔다 왔지. 갔다 오고 직원들 전 직원 왔었는데 전 직원이 원래 술을 잘 못했는데 와 아프리카 회사 들어갔거든? 아프리카에서 영업을 해 얘가. 영업을 하면 좀 술을 많이 마시잖아 영업기니까. 와 얘가 술고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최매가 술고리가 돼가지고 오자마자 소맥을 먹기 시작하는데 아 술고리 됐다. 어 진짜로 기가 막히다. 아 눈웃음 치네. 인지한 아, 인지한 따라하는 거야? 아 너한테 배웠어. 철이짱 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우라버니가 대리비 4개 최군님이랑 술 한잔 할래? 어 요즘 같은 때 술 잘못 먹으면 오빠 좋대요. 안 돼요. 어, 술 먹방은 아 근데 내일도 술 먹방 있긴 한데. 아 그래? 누구야? 아 근데 나 좀 뭔지 알지? 아 근데 술 먹는 건 문제가 안 되지. 근데 워낙 요즘 아 오늘 뭐 코스프레야? 여자 코스프레 하는 거야 오늘? 저요? 왜 이러노? 이제 슬 아이 뭐야 한 이따 40분 넘어서 올라가자. 운영자도 방송 보고 있어. 아 오늘 조심조심해. 약간 여러분들 지금 약간 코스프레 하는 것 같은데 여자. 아니요. 입 가리고 있네. 저 손으로 여러분들 그 스파이크 헤드샷 날리던 손이. 오우 지금 약간 무섭습니다. 나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 셔리랑 만약에 사귀지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좋게? 아니. 어 무조건. 절대로 잘못 헤어졌을 때 턱주까지 돌아갈 것 같아서. 오, 그 헤드샷 손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어, 그래도 뭐. 쿤이 얼굴에 다 가려져요. 낼름. 어? 아! 물 묻었다. 아, 연기. 낼름. 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뭔가 이게 딱 그 특이한가봐요. 쿤현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누님 남자 뺨 때려본 적 있으신가요? 누님 남자 뺨 때려본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어. 여자 누구냐고 방제에 셔리라고 적었잖아. 국사 시간이라고 써져 있는데 뭔 시간이냐고 물어보지 말고. 요즘에 뭐 별일 없고 너? 저 쿤이랑 공감해. 너는 별일 있어? 나? 이름이야. 셔리. 지 셔리. 아 거기 또 한번 가보고 싶다. 저기 뭐냐 준석이네 거기 옥탑방. 거기 운치 있고 좋던데. 응? 너 뻗어 있던데. 알았어. 얘기하지 않을게. 만숙이한테 싸대기 맞은데 거기. 아 내가 맞은 거야. 아 그래? 만숙이랑 술을 먹었어? 아 기억 안 나? 응? 아 알지. 아 알았어. 아까 그 회사 하루 뭐 하나?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 흑역사여도. 그래 근데 굳이 너가 말 안 해도 되는 걸 또 얘기를 했죠. 근데 굳이 네가 거기서 찍으니까 또 사람들이 뭔데 뭔데 찾게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라. 몇 시간 잤어? 오늘 한 4시간? 4시간? 그거밖에 안 잤어? 잠을 잘 못 자. 너 그 비키니 영상 봤어? 편집된 거? 어때? 볼만하지? 어? 조회수가 좀 나왔나 그래도. 아 그 제 비키니가 아니어가지고 지한이 비키니여가지고. 어 그래도 뭐 한 5만 뷰 나왔네. 어 너 이게 좀 높았구나. 10만 뷰 나왔네. 아 그래? 너 귀 파주는 거. 어. 그다음에 이거 지금 공개됐어 이제.
이거 우리 따로 실장님이 찍었던 거 있잖아. 식사하시고. 어. 이거 언제 올리셨어? 지금 방금 공개됐어 한 번. 좋았지. 그러고 보면 참 다 추억이야. 어 지금 공개됐어요. 그 쓱 올라갈까? 영자님들이 나를 너무 믿어 이제. 이땅 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허거집은 몇 시쯤 가나요? 어, 한 시간 뒤에요. 9시 반 예약했어요. 잘 마셨습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너 이제 나한테 오빠라고 안 하네? 왜? 저번에 나한테 오빠라고 그랬잖아. 내가? 여기요? 아니요. 잠깐 들어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따 매니큐어 화려하다. 화려해. 꼬막에 술 한잔 하면서 볼게요. 아 꼬막 좋지. 나 근데 꼬막 못 먹어. 어 못 먹어? 어 나는 해산물 잘 못 먹어. 처비서. 어 그러네. 들어봐. 어 저기 비서 같네. 나 오늘 정장이 컸어. 완전 비서. 어 그래. 그래. 아이고. 미안. 이거. 어 미안해. 좋아. 아 장난이야. 아이 오해해. 아 좋아. 진짜로 남들이 보면 오해해. 아 죄송합니다. 여기 3층은 처음이야? 아니지. 와본 적 있어. 8개월째. 2층은? 2층은 가본 적 없고 3층에서 있었어. 2층이 주 스튜디오야. 어 맞아. 갔다 왔어. 너 찾는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로 와. 여기를 다 써줘. 어 이거 다 뗐네. 어, 샘플 해줬고. 거기에 앉아있으면 돼. 아니 근데 여러분들 실화야? 아니 제작진들이 나를 너무 믿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와 일주일에 5번 보네요 우리. 나 내가 봤을 때 웬만한 운영자보다 아프리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어? 너무 자주해. 어. 직원 같아. 그쵸. 이번 주까지만. 이제 카메라 내서 앞에니까 말했어. 라이브 신경도 이렇게 말했어. 네. 어울린다 바지 정장. 그래? 멋있어. 어, 모델 같아 너. 안녕하세요. 네. 여기 5세대 같이 그럴까요? 카라 있잖아요. 네. 여기 안쪽으로. 아, 네. 또 그럴게요. 시장님이셨나요? 네, 오늘 휴가예요. 아, 네. 오늘까지 휴가. 방송명은 제가 아, 방송명이요? 그냥 뭐 BJ 셔리 그녀의 재산 공개. 아, 네. 재산이요? 역캠의 재산을 공개합니다. BJ 셔리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는 네가 차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카메라 밖에 나가서 그 재킷 벗은 다음에 이게 카메라에다 하셔도 되고요. 여기도 안쪽으로 해서 여기다 붙여도 되고요. 최근 좀 잘 매일 손절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손절하며. 에어컨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평소보다 다른 분들보다 말이 좀 빠르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 포인트 잡아서 잘 살려주시기도 하고 좀 네네. 약간 너무 빠르면 네. 좀 약간 빨라요. 예, 느리게 해주셔야 된다고 해주시고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어. 빠르면 좋죠. 저도 빠른 거 좋아해요. 알겠어. 오늘 내용 자체가 좀 딱딱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지금 투자랑 단일 자체 얘기가 투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뭐 해주시면 되죠. 근데 투자를 얘기를 할 때 너무 주식 투자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쪽으로 쏠려버릴 것 같아서 만약에 물어보는 게 나고 나오더라도 살짝만 찍고 좀 넘어갔으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요? 네. 예뻐요? 진짜? 감사합니다. 칭찬을 드리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 네. 우리 차 갖고 왔는데. 저 오면은, 여자 게스트 오면은, 저기, 예. 네. 감사합니다. 바람 소리 들려? 아, 지금 에어컨 틀어가지고. 미안. 1대 7대처럼 한 번만. 네. 알아보지 가라 바라 가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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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앞. 네. 나 앞. 나 소법. 네. 네, 잘 들립니다. 공방 요정 최군, 공방 괴물 말씀하세요. 아니 그 변액 보험도 좀 봤어요. 아 그거 어떻게 가야 돼요? 저 변액 저축 보험이요? 네. 그냥 은행 갔는데 그냥 저는 그냥 하라를 해서 네네. 매달 300만 원씩. 이거 뭐 따로 관리받고 하는 거지 않았죠?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 벌써 거의 지금 저 이거 보여드릴까? 아 근데 은행 보니까 한 4천만 원 넘었던데. 그렇죠. 수익이 좀 났죠. 아니 수익이 난 게 아니고 네. 그냥 300만 원씩 300 예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원금 대비해서 해지환금률을 보는 거 같아요. 해지 환급금? 네, 해지 환급금. 그게 솔직히 만약 원금 넘었으면 수익이 나고요. 원금 넘지 않았으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 변액보험 수익이 관리를 좀 받아야지 수익이 더 나요. 그거에 대해서 방금 동안 얘기해 드릴게요. 어 변액 저축보험. 네. 저 이거 흥국생명. 네네 흥국생명. 지금 이게 오신... 반카슈랑스라 그래서 아 반카슈랑스 예 저쪽 보험이긴 한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와 저기 채팅창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아 이거 스마트폰 뱅킹 확인 시간이 아니래요. 그 혹시 국립치 깔아놓은 공고 있죠? 네. 거기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네. 국립치 들어가면 맞다. 네네네. 그리고 저 신용등급 조회했는데 2등급 나왔거든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거죠. 그럼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2등급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네. 낮지 그랬는데 그게 원래 보통 인간은 4등급부터 출발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어디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걸 잘 머리카락이 계속 쓸리고 있거든요. 마이크가 좀 휘어졌어요. 여기 있다. 네네. 총 84회로 제가 이거를 계약을 했는데요. 변액 저축 보험 이 중에 13회를 납부했고 네네. 지금까지 납입금은 3,900만 원인데 네네. 해지 환급금은 3,954만 5천 원. 거의 원금 정도 돼 있네요. 그러면 그냥 54만 원 정도 이득 본 거예요. 그렇죠. 손해를 안 입고 자꾸 이 상품이 약간 좀 변형이 돼 있어요. 은행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 7년짜리네? 네. 그걸 이제 이따가 따로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7년간 매달 300만 원씩을 납입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금액은 조정할 수 있어요. 네, 납입하다가 혹시라도 부담이 되면 줄일 수 있어요. 감액하시면 돼요. 오, 굿리치 어플 이거 되게 좋네. 네, 보험도 볼 수 있고요. 아, 맞네. 내 보험 목록. 네. 내 보험 목록은 실손보험 1도 없네. 지금까지 23만 978건의 청구를 함께 했다. 아, 그 어플을 통해서. 아, 그 내가 아니고. 네. 되게 편리한 어플이죠. 네. 그리고 예전에 네. 현금 서비스를 제가 한번 받아버렸어요. 주민센터 갔다가 급하게 그 뭐 인지세는 현금으로 내야 된다나? 네네, 그래가지고 네네. 삼성카드밖에 없어서 현금 서비스 받았는데 그때 네네. 신용이 내려가 버렸대요. 등급이. 이게요. 어.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어. 단기 카드 대출이 현금 서비스고요. 어. 장기 카드 대출이 이제 카드론이라는 건데 기왕이면 장기 카드론이 그나마 카드론이 그나마 좀 낫고요. 어. 단기는요 아주 급하게 돈이 없다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등급 하락이 아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없으면 네가 현금 네, 서비스를 받았냐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될 수 있으면 현금 서비스는 안 받는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현금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사람이 자금 목적으로 따로 하나를 준비하고 다녀야 되죠. 이게 꼭 신용카드가 되지 않더라고요. 뭐 체크카드를 통해서 돈을 좀 넣었던가 이런 것도 오늘 좀 말씀을 나눠서 드릴게요. 저축을 할 때 매우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상예비 자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비상자금? 비상예비 자금. 비상예비 자금.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죠. 뭐 현금으로? 현금으로? 네. 언제든 뺏을 수 있어야 돼요. 어, 현금으로? 현금이면 어디다 예를 들어서 돈 천만 원이면 그래서 이게 증권사 CMA를 활용하는 거예요. CMA? 네. 그게 또 말씀드릴게요. 아, CMA 들어봤다. 네. CMA 통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갖고 있어도 현금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게 지폐가 네. 현금이 아닌 거죠? 그렇죠. 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아~ 내가 언제든 화폐에 가치를 쓸 수 있으면 그게 묶여 있지 않으면 그걸 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게 현금 화폐라고 하면 돈을 거래하고 물건 사고 할 때 거래의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나. 나 은행 갔을 때 그 PB가 저한테 현금 얼마 있냐고 해서 제가 2만 2천 원 있다고 그랬는데 어이 고객님 무슨 2만 2천 원이냐고 네. 이렇게 많다고 그러더. 그렇죠. 아 거기서 말하는 현금이 나 지폐인 줄 알았네. 네. 내 지갑에 얼마 있는가 네. 아니고 네. 당장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을 그 CMA 또 아 그걸 현금이라는 거. 그래서 아마 오늘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요 그래서 그 분석이 먼저 첫 번째가 돼야지 유익한 시간이구나. 오늘 좀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좀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각이 방송 들어갈게요. 네. 회원님 원샷부터 들어갈게요. 네. 정각이면 아직 6분 남았으니까. 네, 컨셉 아니야. 나 이런 걸로 장난 안 쳐. 네. 저를 좀. 네. 여러분들 금을 사놓는 게 좋아? 금? 네. 금테크? 뭐 베넥도 그런 사람도 있다며. 금을 사놓고 최고의 수비가 최고 고개를 들어서 그래야 수익을 나야지만이 손실을 찾아서 아니야? 그런 거 아 네네 그럼 뭐 다이야? 근데 금 사놨다가 저기 도둑 맞으면은 땅 사야죠. 농사라도 짓죠. 네 도움이 안 돼요. 땅 가지고 있으면 토지세 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은요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보유하면요. 그게 다 보유세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솔직히 말하면 토지든 건물이든 그 과거의 부의 수단의 첫 번째는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이었는데 앞으로 미래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거품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품도 많죠. 지금 집값 잡으려고 얼마나 정부가 지금 얼마나 난리가 나고 있어요. 대신 이게 인구 증가하고도 연관이 좀 있어요. 인구 증가? 맞네. 근데 인구가 줄잖아 우리가. 네. 그러니까 베이비 붐 세대를 보면 되는데 그동안에 인구가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정점을 찍었어요. 어 맞아요. 지금 저출산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줄어드니까 인구가 넘쳐날 거예요. 아 그러네. 공실이 많아지는 거구나. 네 공실이 많아질 거고 대신 그 일본을 보게 되면 일본의 부동산이 거품이 빠지면서 확 붕괴된 적이 있거든요. 맞아 맞아. 거의 절반값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 네. 그리고 보게 되면 지금 오르는 데만 오르죠. 도쿄를 보면 올라가 있어요. 떨어졌다가 회복을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서울만? 네, 다른 데는 떨어져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젊으신 분들은 뭐 부동산 투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금할 수 있는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첫 번째예요. 아... 네, 우리 지금 부모님 세대들 보세요. 부동산이 많이 묶여있다 보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주택연금이잖아요. 주택연금. 네, 그런 것도 다. 셔리야, 이런 거 많이 드러나야 돼. 전 오늘 많이 배우고 가라. 이런 BJ들이 다 이래요. 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얘는 또 운동을 해서 써가지고. 아, 저 봤습니다 영상. 그래요? 오, 되게 자세가 좋더라고요. 예? 네, 운동은 그 자세가. 아, 좋아요. 아, 자세. 아, 네. 깜짝이야. 아, 예. 네. 예. 뭐 좋아하세요, 보통?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 배드민턴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걸 좀. 네. 3분 남았고요. 여러분들 1분 뒤에 이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PC로 들어와 주세요.